최근 극장 곳곳에서 일어난 이색적인 광경,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꾹 영화를 볼 땐 조용히 하는 게 기본 매너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심지어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마이크까지. 놀랍게도 이곳에서만큼은 이 영화만큼은 오히려 함께 즐기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데요. 이제는 과거가 돼버린 락스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한 편이 극장가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국의 정설적인 락밴드 퀸의 리드보컬 프레드 머큐리, 그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이 영화는 퀸의 명곡들과 그들의 폭발적인 무대를 스크린 속에서 완벽하게 부활시켰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영화가 끝나고 나면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지고 마치 콘서트장에 온 듯 관객들은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고 엔딩 스크롤까지 퀸의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본 관객들이 만들어낸 진풍경인데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개봉 9일 만에 관객수 100만 돌파! 앞으로 200만 관객 돌파도 무난해 보이는데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영화의 흥행 돌풍! 어떤 점에 매료가 된 걸까요? 대학교 때 이제 좋아했던 이제 그 그룹이어가지고 되게 옛 추억도 들고 약간 울컥울컥. 원래 퀸 밴드 그냥 이름만 들어보고 노래는 잘 몰랐는데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좀 생각 외로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퀸? 예. 너무너무 좋아요. 그야말로 남녀노소 불문의 인기입니다. SNS엔 2차, 3차 관람을 인증하는 사진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고 음원 차트에서 퀸의 노래는 현재 역주행 중입니다. 수십 년 전의 뮤지션 퀸이 그야말로 영화로 부활한 거죠. 퀸의 팬이 아니더라도 이들의 음악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인 Love of My Life. 2002년 월드컵 4강의 기쁨을 함께한 노래 We Are The Champion,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퀸의 노래는 다양한 광고를 통해 늘 우리 곁에서 들려왔습니다. 영화 제목이자 퀸의 대표곡 중 하나인 보헤미안 랩소디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